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걸로 해볼게. Quick, bound, direct. 해보세요. 얼른 일어나서 빨리. 그래서 quick. 일어나라 그랬어. Quick, bound, direct. 오케이. 이걸 한 번 해보자. Quick, bound. 그런데 따라. 오케이. 그 단어를 찾아봐. Quick. 아,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지. 마운드가 들어갔어. 굉장히 섬세하고 precise, 정확하고 control 돼 있고 direct. 바늘로 풍선 터뜨리. 바늘로 풍선보다도 더 한 게 있는데. 혈자리 찾아서 치는 일도 있잖아. 그 혈자리 조금만 그렇지 않아. 혈자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도 있잖아, 그치? 뭐 그런 거.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 수가 있지? 침 넣기. 뭐. 알았지? 얼른 적어. 이런 식으로 8개에 대한 거를 나처럼 얘를 이렇게 했지, 그럼 옆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좀 나중에 먼 훗날 보려고 헷갈리지.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써보자면 너네들이 뭐뭐 하듯이 뭐 어쩌고 뭐 몽롱한 뭐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자기 노트북에다가 세로로 쫙 이렇게 해라고. 8개. 오케이? 여러분들도 그거 해야 돼. 그거가 너네들 저기 뭐지? 파이널 때 이거 노트북 내라 그랬지. 잘 정리해서 내. 두 가지밖에 안 했어. 그러니까 6개는 니네들 나름대로 집에서 해야 돼. 오케이? 네. 그래서 좀 뭐라고 쓰는 거야? 몽롱한? 그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된 거를 여기 앞에다 쓰지 말고 니네 옆필로 사용 좀 해라. 이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부호가 됐잖아. 그럼 여기다가 sustain. 저기서 내 애경증 갖고 올래? 여기 이쪽에. 이게 이렇게 됐잖아. 그러면 이 한국말 이렇게 쓰지 말고 나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는 하잖아. 부호를 쫙 그렸잖아. 이건 막 내가 이렇게 써도 되니? 다시 정리할 거지 너. 어우 얘 어우 열심히 하네. 오예. 오케이. 이렇게 했잖아. 나 같으면 이렇게 부호가 가고 이게 이제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대한 거. 아 그렇게 하고 니네들 여기 이제 이게 대문자로 되잖아. 그걸 캐피탈이라고 그러거든. 캐피탈. 네. 대문자로. 근데 여기도 캐피탈로 써야 돼. 네. 응? 너는 왜 I잖아. 왜 꼭 스몰러로 인달 이렇게 해서 했잖아. 그러면 이렇게 좀 칸을 좀 해갖고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정리할 때 해서 너네들이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 혹은 뭐 단어 용어 단어라고 그래야 되나? 명사 단어 뭐 단어
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갖고 니네들이 한국말로 니너 뭐라 그랬어? 몽롱한 뭐 어쩌고저쩌고 적어도 세 개 정도는 니네들이 메꿔 나가.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랬지? 뭐 저기 한의사 심눈 놓기 아무나 하면 안 돼. 돌파리가 하면 안 돼. 저기 허준이 그래서 여기랑 이랑 틀리거든? 다 고기를 넣어야 되잖아, 그치? 어?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메꿔나가라고 한. 그래서 안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보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라고. 오케이?